안녕하세요. 오늘도 핫한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온 컴스티비입니다. 영탁의 신곡 전복 먹으러 갈래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열풍 중입니다. 영탁의 노래가 전국에 있는 방송국에서 흘러나오며 국민들에게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탁의 신곡이 대한민국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3월 22일은 영탁의 날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에서 영탁의 노래가 이곳저곳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우선 이미어의 랄라라디오에서 나태주와 지난번에 약속한 의리를 지키러 출동했습니다. 지난번에 나태주는 자신과 함께 꼭 라디오에 출연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영탁은 동생의 부탁에 흔쾌히 허락을 하며 이미어의 랄라라디오에 동반 출연을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나태주표 전복 먹으러 갈래를 보여주며 영탁도 옆에서 흥에 겨워 같이 춤을 추었습니다. 영탁과 나태주의 우정이 더욱 돈독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영탁은 나태주에게 신곡을 선물해주며 나태주도 영탁의 뮤직비디오에 깜짝 출연하며 둘의 우정은 이미 많은 이들에게 형제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미엽의 랄라라디오에서는 유튜브 생방까지 할 정도로 영탁의 인기를 실감합니다. 나태주도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준 영탁이 옆에 있으니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미엽 또한 평소보다 얼굴에 웃음이 가득 차며 영탁의 응을 전해받았습니다. 이렇게 영탁과 나태주의 우정이 가득한 랄라 라디오는 행복이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영탁에게는 오후에 정선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랄라 라디오, 오후에는 지금은 라디오 시대. 이곳저곳 출연하며 어떠한 질문도 완벽하게 답을 하는 영탁은 스튜디오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돌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전복 홍보대사에 화려한 비주얼을 뽐냈습니다. 이를 영접한 정선이는 자기관리 끝판왕이라며 영탁의 대학생 비주얼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미스터 트롯 때부터 알아봤지만 영탁 팬들의 텐션이 유난히 높다며 팬들도 가수를 닮아간다며 흥이 많은 그 가수의 그 팬을 인증하며 열정적인 팬들의 사랑으로 좋은 상을 받게 된 더 트롯쇼 1위도 축하하며 오프닝을 열었습니다. 영탁은 3월 21일 더 트롯쇼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하며 전복 먹으러 갈래 응행이 많은 국민들의 인지도가 상승하는 중입니다. 전복 홍보대사 노래 덕분에 전복 판매량이 466% 껑충 뛰며 영탁이 전복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중입니다. 전복 판매량의 증가는 바로 영탁의 효과입니다. 전복 먹으러 갈래 노래를 부르는 타임에는 코도 살짝 막히고 건조한 목 상태로 인해 배려 차원에서 음원을 틀었는데 마이크가 켜져 있어서 음원을 두 개 틀어놓은 것처럼 영탁은 완벽한 라이브를 소화해냈습니다. 요즘은 영탁이 이곳저곳 불쑥 나오며 자신의 노래를 너무 많이 부르고 다녀서 목 상태가 좋지 않을 듯 여겨집니다. 앞으로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영탁의 전복 먹으러 갈래는 3월 22일 화요일은 밤이 좋아해서 미스트로 김태현이 맛깔나게 불러주었습니다. 화요일은 밤이 좋아는 예전의 사랑이 콜센터와 비슷한 프로입니다. 매회마다 엄청난 특급 가수가 출연하며 장민호와 미스트롯 딸들의 짜릿한 갈라쇼가 펼쳐집니다. 여기서 미스트롯 김태현이 드디어 전복 먹으러 갈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영탁이 부르는 노래와 또 다른 매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3월 22일 방송된 화요일은 밤이 좋아는 영탁과 인맥이 깊은 김장훈이 출연했습니다. 김장훈은 퍼포먼스의 제왕답게 특수장비로 스튜디오를 꾸며 무대를 발칵 뒤집었습니다. 정말 퍼포먼스의 제왕입니다. 하지만 대장킬러 김태현은 거침없이 김장훈을 지목했고 영탁의 전복 먹으러 갈래로 무대를 압도했습니다. 콜라도 한잔 할래. 전복이 끝내주자. 김태현은 11살입니다. 소주를 먹지 못하는 관계로 콜라로 개사를 했습니다. 참으로 영탁한 소녀입니다. 이처럼 영탁의 노래를 화요일은 밤이 좋아해서 김태현의 멋진 노래로 영탁의 신곡이 시청자들에게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영탁의 존재감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영탁은 가창력은 물론이고 너무나 열심히 방송에 임하는 자세와 예의 바르고 겸손함을 겸비한 영탁에게 모두들 매료되는 듯합니다. 앞으로 목 건강 상태 잘 챙기길 바라며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탁이 전복 홍보대사로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하며 열심히 활동하고 있지만 그동안 많은 스케줄로
목 상태가 심히 걱정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 후배 가수들도 대신 홍보를 해주니 좀 쉬엄쉬엄 활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소식 많이 가져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